지난번에 장관 파군 1세인 태조 이승기 이후의 한략상, 이승기의 한략상이 조선 왕조 때에 그거를 쭉 읽고 그날 마쳤지요. 네. 여기 이제 상세한 설명이 두 편에 나와집니다만, 이 태조 이승기가 반복되는 면으로 성종 때 다시 그 성종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 성종 때에 이다가 그러다 여생 김사홍이하고 미리 그 계획을 잡니다. 저거 아들 연산군 때에 뭐냐고 다보불교의 대마왕불보살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말이죠. 미리 연산군 어머니를 배생시켜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는 게 자꾸 계획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성종 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 아들이 연산군 때에서 거기 죽여가지고 김사홍이가 비르다는 일세입니다. 그래 일으킨 게 갑자 사화, 무호사와 갑자사화인데, 무호사와 갑자사화로 하면서 다모불교의 불보살들을 싹 쓰리를 했거든요. 전부 다 죽였대요.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뒤에 이황으로 와가지고, 태계 이황, 뭐 성리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부처들이 볼 때는 가장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왕으로 왔고, 뒤에 그 신경진으로 왔을 때가 이 한략상이 대단합니다. 이 자가. 와, 한략상이 대단합니다. 인조 반정은 주도적으로 해체를 하게 되는데, 요 인조 반정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악마의 하신들 중에 고위직에 있는 악마의 하신들은 전부 다 육신을 가지고 당대에 태어나가지고 전기에 다 진출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강해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강해군이 아닙니다. 훌륭한 강해왕입니다. 그 다보불교 왕인데, 그 왕 때에 앞에 이전에 다목을 하고 그 누르와치로 와가 있던 무목이하고 무목성불하고 전부 불러가지고 한반도에서 백제계하고 호적계를 전부 다 내쫓아가지고 캄차카 반도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동시키 계획을 하고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그자들 전동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다가 인조반정에서 실패를 해버리게 됐는데, 저들로 와서는 인조반정이 사로 된 것이지. 그때 이제 신경진으로 왔고, 또 중요한 게 맨 뒤에 보면 이완용으로 와가지고, 이성계로 와가지고 조선왕조를 제가 근거구했다고 그들먹거리는 이다가, 조선왕조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으로 다시 반복되는 인대로 왔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자들이 전부 다 천상의 원적 공산당들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 원적 공산당들이 자익세들인데, 알겠습니까? 지금 자익세를 두목 중에 하나야, 이승계가. 이 자들이 자익세력들이 제국의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자익세력 제국도 다 팔아치워먹은 나라라 놓고, 일본 문제만 나오면은 역사 공부고 뭐 전부 다 백성들한테 엉터리로 뒤집어 가지고 가르쳐놔라 놓고 일본을 승토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본한테 뭐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만, 창세기 나옵니다만, 조선왕조는
역사를 들어가서 길을 씻고 싶은 장면들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 한민족 백성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다 이 말이야.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준동을 해가 자유세력이라고 전부 다 국회의원 빠진다고 반대가지고 그대들을 하층민으로 전락시키고 그대들을 시한머리 없도록 만들고자 지금도 핵책을 하고 있는데 한민족 백성들이 눈치를 못 채고 노예 현상에 뿌리 깊게 배겨가지고 지 동장 버렸으면 해외여행이나 다닐라 그러고 난 뒤돌아볼 줄 모르고 하는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썩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게차게 다음 장면에서 얘기 설명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쿠데타 완성을 목표로 하여 마지막 인간들의 일치가 일어나는 한반도에 몰려든 선천적 자익세력 악마의 하시는 대마왕신 두목들 중 호전폐에서 곤충영신 진화를 하는 최고 두목들 중에 하나가 태조 이승계로 이름한 악마의 하시는 대마왕신 청남파운 열쇠이다. 바로 천상에서는 이 자들을 악마의 하시는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성계를 악마의 아침이라고 하나요? 이성계, 조선왕조 이씨들이 전부 다 악마의 아침 후손들이냐? 그렇지 않다. 이미 오합니다. 이성계 아들이 여러 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세종하고 첫째 양명대군하고는 다보고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다보고에도 태어나고 그 노산에게도 태어나고 지 직계 태어나는 거는 그 뭐 안평이나 이런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이러한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청강파운 일세가 조선왕조 태조 이승계로 온 후에 반복되는 윤회로 다시 구제 성종이 되었을 때 임사홍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나 일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한민족계인 대마왕 불보살들은 선악양근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 선한 양명성을 가진 불보살들이 처음에는 대마왕으로서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 AD 천년 이후부터는 진화가 돼가지고 선의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는 고려왕조 때는 저 악마의 하신들이 전부 다 왕들이 돼가지고 한민족 핍박을 하고 학살로 하고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는 대마왕 불보살들하고 악마의 하신들하고의 부딪히는 근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참 피도 많이 흘리고 그 조선왕조는 왕조가 아니라 내막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뭐라 그럴까 시정착각보다도 못한 왕조가 이 조선왕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대마왕 다보불교의 선한 양능성을 가진 다보불교의 왕들은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대마왕신 비로다나 일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한민족계인 대마왕 다보불교와 노사나불교의 불보살들을 일망타진할 비밀한 수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에 대해 나타난 때가 그의 아들로 태어난 연산군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인 대마왕신 청간파군 일세 분신대로서 연산군이 청간파군 일세 아들인데 신명은 청간파군 일세 분신이야. 자기 몸띠 가지고 만드는 아들이야. 그만큼 중요한 아들이야.
무사와 가짜 사화이다. 이러한 두 번의 사화로 인해 많은 수의 한민족 선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때 죽음 당한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 배상한테들만 죽음 당한 게 아니고 뭐 3대 구조까지 내렸으니 얼만큼 많이 죽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천만파군일세는 한때 이황으로 태어나 한량을 한 후에 곧바로 반복되는 윤대로 신경빈으로 이름하고 태어나서 다보울계를 배신한 신기원으로 이름한 대마음문수보살 이세와 결탁하여 인조반정을 핵체하여 성공한 후에 15대 강해왕을 몰아내고 조선왕조 16대 인조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인 대마왕신 그림자 비로자나 일세 분신이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민족으로 와서는 기가 막히는 인정반등이 일어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경전이랑 신기원이 일어나고 있네요. 신경전이가 아까 말했던 태조 이성계가 반복되는 연대로 신경전으로 왔는데 신기원이가 누구냐? 다보불견인데 문수보살 2세다. 이세가 오늘날, 이자가 오늘날도 한국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뺏지 달고 한민족들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이다, 이 말이여. 이자의 한 행정을 이제 낱낱이 한번 보자. 이와 같은 인조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다보불계를 배신한 신기원으로 이름한 대마음문설보살 2세는 이간로 이름한 미륵불 1세 분신일가. 이거 미륵불 1세 분신들 중에도 분신이 그 선임인 개념 때문에 분신 1이 있고 분신 2가 있고 분신 3이 그렇습니다. 분신 1이 누구냐 하면 이 박정희 이간이요. 분신가 한명란으로 이름한 문설보살 1세 분신 2와 이홍립으로 이름한 문수보살 2세 분신 이와 격탁하여 흥안군 제로 이름한 미륵 2세 분신을 왕으로 옹립하는 반정을 다시 이렇게 성공을 하고서 16대 인조로 공주로 피신하여 이홍립의 추격대에 쫓기는 신전을 낸 것이다. 그 다음에 신기호이가 반등을 내가 인조 반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또 반등을 해가지고 신기호가 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지가 그리 몰고 계속 나가서면 되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딱 있는 게 이러한 때 악마의 하신으로서 천간파군 일세인 신경계는 인조 반등이 일어난 이후에는 신기원으로 이름한 문수보살 2세가 다시 반정을 일으킬 것을 일찍부터 알고 그의 신복인 장만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그림자 비로자나 일세 분신이를 밀정으로 신기연의 신복으로 심어놓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 장만이가 누구냐고 이게 뒷날로가 박태주이라. 이자가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나는 일으킨 적도 없는데 조선왕조의 역사 기록이 전부 다 이간의 난으로 나옵니다. 이간 난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똥방아리로 화학 씌워놔놓고, 군단으로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됐을 때, 박정희 안산하는데, 최고 출범자인 누구냐? 김대중이, 박대중이, 김정필이 이런 무리들이다, 이 말이야. 이 자들이 아직도 등진같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 지는 여원생이 끝나고 나면 두 분 다 신간 육신을 받고 태어날 수가 없게 되겠어. 알겠습니까? 사라진다. 공포 속에서 사라진 것도 지구를 그렇게 바뀌게끔 되어있어. 이러한 이유 악마의 하신으로서 천간파군 일생 신경대는 악마의 하신으로서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 분신인 장만과 짜고
대량으로 신기원으로 이름한 문수보살 2세를 비밀리에 포로로 잡아 신기원을 해왕으로서 신기원으로 이름한 문수보살 2세는 반전을 일으킨 동료들을 배반한 후에 신경진과 장관 등과 함께 흥안군제와 이갈과 한명민과 이용국을 차례로 살해함으로써 신기원으로 이름한 문수보살 2세의 나는 7일 천하로 끝이 난 것이며 이후 9일 만에 공주의 귀신하에 있던 악마의 하신인 16대 인도가 항공하게 된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왔나? 근데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공주 안에도 궁막을 설치를 해서 다니까 이걸 내는 궁막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있는 신기의가 지금 최고 사령관이니까 지금 궁막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이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농공 행사를 한다고 대결 안에서 있고 미리 됐을 때 지 신복이 장마이다 장마이다 장군인데 장마이다 먼저 문을 뛰는 거야 신기원이한테 제 신경진 대감이 군자금을 많이 해산을 하고 자기도 이 대열에 동참을 하겠다고 연락을 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욕심 많은 문수보살이 이세 신경이 이거 기가 삼켜나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고 막 이래 된 거지. 그게 이제 화가 돼가지고 신경이 이거 이성계 지냈던 인물이니까 조선왕조에서는 대들보 같은 존재입니까? 이 반복되는 윤회를 했지만 그 계량을 잠깐 가지고 있거든. 그러나 그러니까 신경계가 그때 잘 됐다 이랬대요. 그 당시 조선왕조의 살수왕을 하는 것 같으면 유명한 살수왕이 있어요. 지금 뭐 살수 뭐 총 쏘고 살수 이거 어린애 장난 같았죠. 마찬가지로 붙었다가 별개로 붙었다가 말이지. 사람 먹다는 대로 친재적인 소리를 가진 살수들이 있었대요. 살수들을 미리 다 그 준비를 딱 시켜가지고 제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고 그 배부른 전부 다 딱 끌어 모아가지고 큰 박스에 두 박스를 채워놨대요. 그 배물하고 뭐 금하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네가 지라 짊어지고 가자 이제 오락하니까 그런데 대궐문 앞에 가면은 장마의 희하에 있는 병사들이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거든. 무기검사를 할까 인가 봐. 막 근성으로 하는 게 근성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갔다. 그리고 군막으로 들어가자마자 서로 순서를 하고 그 재물을 탁 금해놔놓고 뚜껑을 딱 여는 게 아니고 뭐 바짝바짝 한 것만 꽉 차가있거든. 어색구나. 그래 이제 대강 구경하시지요. 이랬냐. 그래 이제 신기하게 이제 구경하려고 일할 때 딱 사수가 목안에 칼을 딱 들게 하면서 한순간에 장마의 희하의 병사들하고 군막 안에 일곱, 여덟 명 장소들이 있었는데, 목을 순식간에 다 내버려. 어느 딱 전국 당에는 사실 지금 이제 죽는 길 밖에는 길이 없거든. 미쳐버려, 살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배설하고 네 평생 살아가는 거는 보장을 해줬구만. 임금이 누구한테든지. 근데 신들 계열에는 임금이 누가 돼도 우리 높은 신이 그 명령을 내리면 그 따라야 되는 게 불문율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진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 대거에 있는 이가리하고 한명령하고 탑불을 내 하나하나씩 불러 들라고 꿈막하느라 꿈막하느라 불러 들어오자마자 이거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농공이 항상 하다가 홀리 들어와서 죽었는데 다 죽고 난 뒤에
예, 인조가 공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추격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이홍립이 이제. 이홍립이요? 어? 네. 이홍립이가 추격을 하고 있었다고. 공작을 하고. 급히 사람 보내가지고, 해군을 하라고. 그래, 해군을 하라고. 그래. 언급결에 해군을 했는데, 어리버리한 놈, 이것도 감옥에 가놨다. 그리고 그 인조 반정 후에 쿠데타에 성공한 주역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가 다 죽입니다.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문수보살 이세가 문수보살 이세가 다국을 일생을 배반행가인가네.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세자가 돼가지고 뒤지수 가치가 죽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현생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생에 절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세자로 대해가지고 뒤집어서 같이 찍었을 때 그 고통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받게 되어있어요. 또 현생에서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 받고 다음 생에 또 받고 천상에서 하나님 전국인 때 받고 미륵인 때 받고 양 사방으로 받아야 되는데 윤회의 법칙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이래가지고 인조 반정이 다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그 역사를 왜곡하는 주범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이 이성계 청관 박원 1세하고 지 동생 태종 이방왕이 있지. 그게 청관 박원 2세인데 이효시라고 가 세계의 역사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부 뒤집어 다 바꿔놔놓고 그 앞에까지라고 손을 대가지고 곤치고 그 세계의 역사를 악마의 하신들 위주로 뒤바타 놓은 장본인이 청관파군 1세하고 청관파군 2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도 청관파군 1세의 신경기지가 가만히 그 역사적으로 놔둘 수가 있나 다시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 반정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막 그거로 죄 없는 이가래로 들이대가지고 이가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역사를 이가래라 하나로 배우고 아니십니까? 이가래라는 일을 한 바가 없어! 최상이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한 일을 두는 게. 이토록 역사 날조를 잘하는 우리들이 오늘날의 좌익세력들이야, 좌익세력들! 이 자들 요새 역사라 그러는 것도 상승들로 나오다든가. 그러나 그 피해는 뒷날 보면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보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법이 현상 세계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실상이었고, 인간들의 실상은 인간들의 역사인 것은 그 역사가 전부 다 가짜맥이다 그러는 것도 가짜라 그러는 것도 인간들이 전부 다 몰락하게 되고 무능으로 무능이 작용한다 그러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명의 정벌 때도 가만가만 다가오고 백성들이 반복되는 일대로 그때 살았던 사람이나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나 반복되는 일대로 계속 태어나가 오늘날 전부 다 지상에 태어나가 있으니 이거를 밝히니 너가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너가 안 하냐고. 이거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1년 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고, 느끼고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깨달았을 때, 문명의 종말
같은 일.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이 역사 공부가 아니고 실상의 법 공부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으시죠.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신기운의 나라를 신경진으로 이름을 어떻게든 승계했던 안마에 하시는 청담파고 요새는 이를 이간의 난으로 역사대국을 하는 엉터리기로 후대에 남기도록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조선왕대 역사에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고치지고 한 것이 대부분이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 땅을 치고 흥목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이 아니라. 이때 이간이 미륵불 불신으로서 후대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오신 것이며 밀정 장관이 박태준으로 이름하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단에 동참을 한 것이다. 이 그 큰 사건에는 당대 그것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다 얽히고 있는 그 인연법에 이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15대 강해왕을 몰아내고자 한 인조반정과 신기운의 난이 악마의 아신들인 대망 신족들에게는 치명적인 3점도 불륜을 부르는 것이다. 이 뒤편에 이제 3점도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아 대표 중국이 청나라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등보나 최근 한민족하고 거의 같은 게 한민족 구원을 위해서 들어오는 게예요. 그러고 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수탈을 해가기 위해서 천만에 알겠습니까? 이민회라도 마찬가지고 이민회랑 같은 걸 완전히 역사 재편전을 내가지고 바른 역사로 군대에 전해야지. 지금 오늘날 일본에서 동도는 지금 땅이라고 하고 다시 공국지 부원을 내뱉는 제자들이 바로 일본 백제계다 이 말이야. 저 역적들이 요 한국의 백제계하고 짜가지고 벌린 게 뭐 업정화수용인가 뭐 해담해가지고 독도 일본 넣어가지고 다 짜놓은 각본대로 지금 자들이 그 정치인 지랄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것이 지금 저거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최후의 바람을 하고 앉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륵고추로 얘기한 거는 뭐 그 위협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주적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뒤편에 이제 3년도 굴욕에 대해서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신경진으로 이름한 악마에 하신 청담파운 일세는 다음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김일경으로 이름하고 태어났어. 선원의 영수로 있으면서 20대 경정으로 이름한 문수보살 일세의 독살수를 주장하고 21대 영조로 이름한 다보볼때 반란을 통하다가 사전에 발급되어 투옥된 영조를 왕이라 칭하지 않고 너라고 호칭을 하는데 발악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영조보고 보통 아무리 죄인이라도 왕왕배 좀 하거든. 바로 니네 도리로 오간에 앉아가지고 니가 말이지. 그러다 바로 참인당했어. 참인당했는데 이 재미가 있다고 이때 이 우리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뭐 드라마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아주 좋은 소리야. 뭐냐면 20대 경종이라는 문수보살 일세를 독살설이라 이랬는데 영조가 그때 영조가 아니다. 그 나중에 뒤에 나온다. 그 감하고 꿀하고 그 샘을 보낸다. 문수보살 일세라고 그러는 것도 지혜가 충분하기로 우주관에도 어? 유명한 양반인데 이게 동작인지 뻔히 아는 거야. 그렇지만 웃으면서 바라보고
죽는다 이 말이야. 그게 동사는 동사리라. 와 그랬냐? 그 당시 급했다. 무엇이 급했느냐?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지 마. 미국이 한민족들 미국 독립을 해야 되는데 선문법이 없단 말이야. 법맨들 중에서 문서로 가야 되는 게 서둘러 가야 되는 게 알겠습니까? 미국 그 헌법맨들한 게 문수 일세가 맨들한 게라. 그때 나도 그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국을 건국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급한 게 한국 싸움하는 데로 자꾸 매달릴 수도 없어가지고 서둘러 간다고 간 것이 한국에서는 독살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 내 말은 모르니까. 그러면 김영은 누구냐? 영종은 누구냐? 다법을 1세다. 대마왕들 중에 최고 대마왕은 다법을 1세인데, 어? 이 사람 파가 대단하단 말이야. 이러다는 뭐야, 1세하고 어그부그만 하는 양반인데. 이러한 이유 그는 반복되는 윤대로 악마에 하시는 24대 헌종을 거쳐, 이번에는 구한말 이완영어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호두께 마음신족 모를 위해 아간 파천을 발행하고 호두께 마음신족이 백제계라고 편하게 저리 몰리 살리면은 호두께 마음신족들을 전국에 세계가 산다고 알겠습니까? 이 꿈법이 없는데 지금 꿈법은 이야기를 시키면 전부 다 뺐다가 자익성량 얘기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원래 천상에서부터 그 피를 받고 왔기 때문에 자익성량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 후손들이나 이리 안 오면 됩니다. 이 후손들이 조선왕조 때 전부 다 또 양반 세력을 구축을 했다. 양반 세력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이사들이란 말이야. 그 최고등 놈이 청납하고 일세야 이게 이선되고 알겠습니까? 한민족이 이거는 뭐 번질 수도 없다고 매일날 시장에 말이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간 파천을 단행하고 아간 파천을 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나중에 뒤편에 조선왕조 역사에서 소상하게 나오는데 러시아 식민지화를 하라고 알겠습니까? 와 러시아 식민지화를 하라고 했느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거든.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떡같이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청감하고 있어야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거짓말 억수로 하고 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이런 교회 문 앞에 딱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유엔이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의 서명함으로서 악마의 하신으로서 태조의 승계로 이름하고 세운 조선왕조를 이완용으로 이름하고 태어난 악마의 하신으로서 대망신 청간파군 일세인 자익세력 두목이 나라를 일본에 파묻은 것이다. 지가 세운 나라 지 파묻은 것이다. 그래다가 놓고 지금도 일본 하면은 친일 보수 세력 중에 친일 세력들이 있는데 친일 세력들 보고 하아 나라를 팔아먹은 앞장선 놈들이라고 지금도 이 자익들이 전교가 여러분들 말이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악마의 하신들이야. 막 뒤집어가지고 역사를 얘기로 하고 선전을 하고 댕긴다 이 말이야. 당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 맞지? 맞습니다. 그럼 저 어때부터 일어난 게 어때서부터 역사를 살짝 꽂혀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구한말 영성왕후와 그의 친정 집안의 민식일족들이
악마의 아시는 층간 바구니에 집어넣었어. 인식 일정들의 이 정도 층간 바구니에 집어넣었어. 세도 정치로 조선 왕조를 섞게 만들더니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자도 자익 세력들은 이완적으로 이름한 악마의 아시는 대방신 층간 바구니 일세와 이범진으로 이름한 악마의 아시으로서 층간 바구니 이세인 이여신 분신사 등 이들 일당 모두 선천적인 자의 세력 등들로서 악마의 아신들인 대마왕신들이다. 이게 이단들이 전부 다 원조 공산당. 아, 또 반복되는 연대로 지금 나와 가지고 국회에 맺혀달고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오늘날의 백제계와 허전계 자의 세력들은 입만 열면 우익 인사들을 친일로 매도하고 있는 자체가 뭔가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이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의 체력들인 악마의 하신으로서 한민족 탈을 쓴 반쪽짜리 인간들에게 이제는 한민족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들을 다스리라고 메시아 신민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몽둥이 들고 저보다 폐주기도 좋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알겠습니까? 네. 인간법으로 안 되면 이 나라를 전부 처리를 하라고 이거 가르쳐주고 너희 뭐 사회부터 지내라 한국 같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있느냐? 한민족도 정신 체리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는데. 자, 자비를 베풀어야 돼. 미륵불이 이런 진실을 밝히게 돼야. 오죽에서 이런 진실을 밝히게 돼야. 그것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원조 공산당 자익 세력들한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깨져리게 알아야 돼요. 왜? 자비를 베풀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베푼 만큼을 한민족들에게 대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원조 공산당들이 영신들이 전부 다 곤충의 영신을 가졌다고 물고기하고 곤충 영신을 가졌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인간 영신, 인간다운 인간들은 그만큼 죽이고 들어가는데 그 죽이고 들어가라고 그 자들한테 자비를 부처가 베풀어야 되겠는가? 모르겠죠. 맞습니까? 네. 이러한 자연세력 등을 들린 악마의 하신으로서 대망신 청간파원 일세와 청간파원 일세는 반복되는 윤회로 권력자로 태어나 세계의 역사를 왜곡하고 납조하여 만신족들 위조의 역사 기록을 남긴 인물들로서 고려왕조와 조선왕조 역시 이들 자연세력들의 역사가 기록만 짜집기 하여 왜곡된 엉터리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니 한민족들의 역사기록은 하나같이 왜곡된 역사기록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역사들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 동강기에서는 고려하고 조선왕조의 글쓴 제목은 뭔지 압니까? 탈취당한 한반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계속 그 한민족을 핍박을 하고 반락하는 짓을 지금까지라도 여러분들은 잘 정지하는 것도 잘 보고 안 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잘 보고 안 했었는데 김대중이 어쨌든 그러는 것도 잘 보고 있었는데 이게 다 원래 공산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3대 태종 이방아 근데 그 이성계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정도 상세하게 해주면은 이성계라는 인물이
생각하고 일어서서 보리말 못해 이야기를 쭉 계속 다 해왔지 않습니까? 한민족 역사 말사를 하려고 눈에 시뻘게 불렀게 해가지고 설치고 지가 왕이 되고 난 뒤라서는 그 반복되는 문제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3대 태종 이방은 대방신 청간파문 이시인 이효실이래. 태종 이방은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청간파군 2세 이효신으로서 일찍부터 수메르 문명권과 우르 문명권과 히브리 왕국과 유대 왕국과 이집트 문명권 등에서 반복되는 연대로 태어나 지상의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삭제한 엉터리 역사로 기록한 파렴치한 악질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입니다. 이 자가 고려 때 김부식으로 와가 삼국사기, 흥태리 삼국사기 쓰고 했다고 빼앗지 않습니까? 네. 이로써 그는 고려 왕조에서 7대 정종으로 이름하고 AD 1039년에 한민족을 핍박하는 노비 종로법을 발표하여 한민족들의 발상과 하층민 전략을 위해 강군하고 김부식으로 이름하고 와서는 흥태리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쓴 악질 중에 악질이 반복되는 연대로 악마의 하시는 대망신으로서 중간파문 이신 이효신이 반복되는 유네로 조선왕조에서는 1차와 2차 왕가의 난을 개척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군으로 이름하고 오게 된 것이다. 이방이 이자가 조선왕조에서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실로 엄청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런 악질 악마의 하시는 대망신으로서 청간파군 이신 이효신이 태종으로 이름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를 왕으로 옹립한 공신들과 수많은 가족들을 유배시키거나 사사하게 된다. 이렇듯 유배하거나 사사시키는 분들이 모두 한민족계 다보물계 대망군으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장인부터 장고부터 천안파쟁 전부 다 다보물계 제신들이 그 양반들 덕분에 지금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싹 쓰리고 해가지고 지금 고생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조선 왕조가 출발하기 직전에 최고의 대망 다보불과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이 비로다의 열쇠가 8개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조선 왕조가 출발하였음을 말씀드렸다. 그거 합의 내용 공부하셨죠? 네. 이와 같은 최고 대망 불보살과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 대망 신이 합의한 8개항은 조선 왕조의 역대 대망 불보살들과 악마의 하신인 대망 신 출신의 왕들과 신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지켜야 할 최고의 대망을 보살과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이 되기는 절대적인 명령이래. 여덟 개가. 그렇습니까? 이거를 탁 어기는 작자가 태종 이방입니다. 그 길로 조선왕조는 사색 당쟁에 휘말려가지고 죽이고 피를 뿌리는 역사가 계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정권을 설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절대 명령 중 국호를 강군조선의 정통맥을 잇는 조선으로 결정한 것에 크게 반발한 태종 이방원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군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국호를 당군조선의 정통맥을 잇게 되면 그들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이 한반도 전쟁을 위해 처음 세운 백제와 삼국통일 이후 혼란한 틈을 타서 한반도로 이동하여 온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라 인생에 양의 후손들인 독강의 무리인 호적들의 정치와 이들로 인하여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이 세운 고려왕조까지
모든 비밀스러운 역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당군에서는 내 조선이 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다 전설문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 지구의 역사를 왜곡한 악마의 아신인 대망신으로서 중간파군 이세인이 여신이 태동으로 일어나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임을 간파하고 이거 대단히 국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왔단 말이죠. 조선왕조에서. 맞습니까? 네. 이의 해결책을 위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국호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당대 중원대립을 지배하고 있는 다모르기의 대마왕 불부사들의 막강한 힘에 의한 영향으로 고려왕조 실정 이후 겨우 조선왕조에서 공동통치의 명분을 악마의 하신들은 대망신들이 얻게 되었는데 이면을 잃게 될 위험 때문에 국호를 바꾸지 못하고 국내지침으로 꺼내던 카드가 공동통치의 합의사항을 일부분 위반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당군사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태종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태종 때 조선 국호로 바꿀 수 지금 왕이니까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중원대륙의 등층같이 명나라 같은 중원대륙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대륙 나라들이 전부 다음으로 다 지고 있었는데 만약 국호 바꿨다면 내려가서 번질 수도 없이 그때 야들이 칼자코 반대로 쫓아내버리든지 제목 학살을 해든지 둘 중에 하나 사단이 벌어졌을 텐데 그럼 그거를 태종 이방왕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벌써 왕들이 되면 신들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피부로서 그걸 다 압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호는 바꾸지 못하고 그 공동통치하기로 안 했습니까? 다복을 얘기하고 이러다가 얘기하고 공동통치하는 이유를 일부 깨더라. 국호는 그대로 두자. 룰을 일부러 깨는 게 무엇이냐? 저거 장인, 장로, 천하, 다목을 전부 다 촤악 칼을 치고 몸을 치고 죽이고 신지에 지 근데 그 아주 충북마로서 했던 그 누구 뭐, 저 이름이 누구 이먹고 저 만두로 쪽비가 누구다시 얼마나 가는 아도 있고 그래요. 전부 다 그 다목을 진로 도와준 사람들. 어? 그걸 다 치고가 없애버리죠. 그럼 그 룰이 깨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공동통치 룰이. 네. 왕국이 죽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꿈쳤다고. 뭐 죽은 것 같다, 이게. 공동통치의 룰이 조선왕조에서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태종은 그들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이 다스리던 고려왕조에서 군함들의 정치력 부재로 야기된 군사 쿠데타로 인한 무력 통치 체제 구축으로 인한 문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의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 모두들의 신장에 비수를 꽂는 한날의 역사 부활로 삼성기 전 상평과 당군 세계 퇴백의 일상 보물처럼 터져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 중심에 서가문에 하나님 부처님 계시고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단 역사가 나오는 거는 이 악마의 하신들한테는 신장의 비수 꽂는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한단의 역사가 나오게 되면 짜고 나오는 건 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착착 그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의 폐단을 막기 위해 최고의 대마왕 불보살의 신 다목을 해서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주도자나 일세가 지배계층의 양반 제도를 정착을 합의한 것이었으나 이미 박물처럼 터져나온 기록들은 세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있는 상태로서 이를 모두 수습하여 없애야 할 필요성을 태종 이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판단의 역상, 이성계가 한달 고기 없애려고는 벌리 설치가 아니고 했다 안 했습니까? 네. 했으나, 당군사는 없애기를 못했거든. 이제 당군사 이걸 없애드려야 마지막 한달의 역사 맥들로 또 뽑아가 없애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습니까? 더더구나 세계의 역사를 왜곡을 하는 인물을 가진 자가, 국호를 조선으로 했을 때는 진정 딱 정기 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민족, 악마의 하신 족속들, 세계의 족속들을 봤을 때는 큰일 난 거야, 한국에서 지금. 조선에서. 완전 떡들이 다 나도 되어 있는 게 바로 판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없애야 될 필요성을 제일 느끼고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청간파문 1세하고 청간파문 2세 2단어이다. 이와 같이 국호의 정통성에 따른 당군사의 말상과 그때까지 세간에 널리 퍼져있던 한단의 역사 모두를 없애고자 할 때는 위험부담을 가지고서라도 그 걸림돌을 내는 양의 공족들이 되는 당대 조선왕조에 태어나 있던 다모국의 대왕 불보사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때에 그를 왕으로 옹립하였던 군신들 중 일부는 유배우 사사하고 이숙군, 이분 다음에 만족 쫓겨가는 이숙군. 이숙군은 유배 보내고 100년간 도성 출입을 금지시키고 장인과 장모가 병사하고 부인인 원경왕으로는 교태들을 협회시키고 천안 내에서 모두 사사로 사형시키고 그의 아들들 역시 편입으로 붙은 멀어지게 한 후 사돈마저 사사함으로서 당대 인간 유치를 가지고 있던 다모국의 대방 불국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후 태종 이방으로 곧바로 불교가 완전히 정착되고 태종 이방의 뜻을 따르는 36개 사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사찰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포고를 내려 한달의 역사와 당군사에 관계된 모든 서적들과 기록들을 신고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 감에서 이를 묻어들여 소각하게 하고 향후 이러한 한단 역사와 당군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숨겨둔 가정이 맞고 적발이 되면 군대에 걸쳐 멸문지하를 시키고 아울러 사대부 집안에 이러한 기록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노비가 발고를 하면 발고를 한 노비를 면천시켜 양반으로 신분을 전환시키고 그 집안의 모든 재물마저 발고한 노비에게 주겠다는 포부령을 발표하여 한단 역사와 당군사를 밑바닥부터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그의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이 포교령이 그대로 드러나가 있어. 왜 어디 여자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인가? 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전부 다 머리에 들었다, 이 말이야, 이 한자라는 작자들도. 후학을 가르친 자격이 있는 자가 학자가 과연 몇 명 되는가? 학자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삽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태종이 이방하니 한단 역사와 당군사 말사를 내 전국 사찰 중 대망들과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 출신의 망 선의들이 혼재되어 통제가 가능한 사찰 36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찰들을 번지르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게 된 이유가 전통적으로 마왕 선대들 대부분이 마왕불교의 교육국인 다모불 일세, 문수보살 일세 등의 뜻에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또한 강력한 사찰의 장점을 이용하여 훗날을 대비하는 의미로 이러한 한단의 역사와 당군사 등을 비밀리에 감추어 뒀다. 필요시에 이를 꺼내 하려고 한 내가 고려왕도부터 다만사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태종이 희망은요, 이 남의 사찰 모두를 불태움으로써 그의 뜻함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36개는 큰 데거든. 큰 데에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중들이, 저거 망신족들 중에도 중들이 많고, 어? 망들 중에도 중들이 많은데, 항상 고자질을 잘하는 게 망신족에서 다들 나오거든. 오늘날도 고자질, 고발 잘하고 고자질 잘하는 우리들이 다 거창 우리들 아닙니까? 그 귀에 정보가 살살살살 들어오니까 큰절 36개는 태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무엇이냐? 작은 남자가 되고 제가 불단지를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 불질인 걸로 가지고 마왕 학자들이 지금 학자라 그러는 것들도 전부 다 마왕 학자들이 억불 승리 축제 때문에 절 불질렀다고 이리 얘기를 하고 있다. 거짓말로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팔계양에서 분명히 비로자나 연세하고 담법을 연세하고 합의를 한데 종교를 분명한 밖에 없고 유학은 학문으로서 인정을 한다고 합의를 해봐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뒤에 후대에 못난 작자들이 유학을 유교로 성경을 모내가지고 빨버둥, 오늘날 성경관 같은 것도 저 형편없는 데라?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고 들어가야지. 부끄러워서 학교 문을 열고 있어야 돼. 자들이 아이가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유학을 유교로 성격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만 이미 조선왕조 때 합의사항이 떨쳐 나빴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일은 지금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뚱틀이라는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 알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억불 승리적 정책 때문에 정말 그때 불교 탄압했으면 좋은 데로 가서 대관을 밀고 들어왔다. 어렵습니까? 불교를 탄압 안 했기 때문에 왕대로 위주가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두고 후대 역사학자들은 조선왕조가 억벌 숙련 정책을 썼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백성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을 예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 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그 학자들이 전부 다 마왕신계통 학자들이라. 알겠습니까? 이러한 학자들은 조선왕조를 잘 아는 듯해도 겉만 보고 속은 볼 줄 모르는 가벼운 학자들이다. 조선왕조 건국 이전 조선왕조를 세우기 위한 최고의 대망 다목을 연세와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연세가 합의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팔계양을 합의해서 유학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학문으로 다만 지배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통치인명으로 자리하고 종교는 불교밖에 없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역대 군왕들은 이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한때 조선 선조 때 유학을 또 유교로 그 인조관정하고 또 세월을 가다가 청나라 이제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3년도 군력당해.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항상 한민족 대학살이 같이 따라붙었다. 그래서 한민족 한 사람 한 사람씩이면 너희 종속 10명을 죽이겠다는 법칙이 예부터 정해져서 이 반도에 내려와 있었다. 몽골 때도 그랬지만 청태도 우루와치도 마찬가지야. 그 한 60만 이상은 아니나
그쪽 백성들을 끌고 저 신당에 끌고 가가 노예 사장님들한테 다 팔아본 것이 이게 날 수 있는 일인가? 어? 그런 보복을 당하고도 이들들이 하도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는 장점입니다. 고충이 그걸 빼앗지요, 여러분들. 빼앗아보고 어쩔 수 없이 그리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태종 이방원이 한 달의 역사와 당문요성 기록을 하루빨리 없애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다마울게 대왕 불모사들을 제거하고 정경의 삼창을 불지르게 된 것은 불교의 타락과 배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복귀한 한 달의 역사와 당군조성 기록을 없애기 위해 최고의 대마왕과 악마에 하시는 최고의 대마왕신이 합의한 내용들은 조선왕도 대마왕들과 악마에 하시는 대마왕신들이 공동통치한다는 룰을 깨고 다마울게 대마왕 불모사들을 제거하고 그의 뜻한 바 목표를 달성을 위해 전국과 사찰들을 정리한 것인지 결코 불교 탄압을 위해 사찰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몰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한 조선 초기에 뭐 그 영상 기록 나오는데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 바람지 않고 있을 뿐인 일이라는 게 여러분 머리에도 안 떠오릅니까? 자, 시간도 다했다 가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하고 한 10분 휴식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